대놓고 친일파라고 외치는 분이 있어서 나 이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. 1955년 5월 27일 김영환이요. 이 사람이 2년 전에 자기 67살에 대운이 작용해서 뭐 충북지사가 되셨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? 난 그게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. 맞아,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. 지금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곳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? 누구요?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, 청와대에 계신 분, 용산에 계신 분.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반어법이네 어쩌네 무슨 말장난을 하니 진짜. 나는 간단히 그 얘기를 한 거는 위에 잘 보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 위에 계신 분들하고 궁합도 안 맞아. 그냥 자기 혼자 잘 보이려고 쇼하시다가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알 내실 것 같아. 9수전에 제대로 두드려 맞는 격이니까 본인 소속 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당하지 않을까. 최고 권력자, 우리나라 현 최고 권력자부터 그 일본하고 굉장히 가깝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.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. 그분한테 뭐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. 근데 그 양반이 악수를 두신 것 같아. 어떻게 그 시기,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.